경부굴진 후포항입니다. 후포항에 정박되어 있는 울릉도행 여객선, 울릉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밀진낚시 많이 합니다. 자, 울릉도가 뱅에돔 낚시터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시기,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울릉도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손맛을 보기 위해서 많은 낚시인들이 울릉도의 유획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울릉도가 이 뱅에돔 출조지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랜만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현장의 그 생생한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좌석을 찾아서 앉겠습니다. 편안하게 울릉도까지 여객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후포항에서 시플라워 호를 타고 2시간 30분 동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울릉도 사동항입니다. 자, 포인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예, 일단 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 갯바위 두레박을 이용해서 살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이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일단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살림통에 바닷물을 채웠고요. 자, 그 다음 채비를 할 것 같은데 아니죠. 이 뱅에돔 낚시하시는 분들은 예, 일단 밑밥부터 뿌립니다. 밑밥을 거의 한 20, 30주걱 정도 뿌려서요. 이 밑밥에 반응하는 뱅에돔 그리고 잡어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 움직임을 이제 근거로 포인트 여건, 수심이나 조류 세기, 바람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채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편광 안경을 끼고 실제로 이 물속 움직임, 뱅에돔과 잡어가 밑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핍니다. 자, 미끼는 세 종류를 준비를 해왔네요. 빵가루, 크릴, 그리고 염색 크릴입니다. 일단 크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어신지 부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치 사용. 제로치 사용하고 있고요. 원줄은 지금 몇 톱입니까? 원줄 1.5에 목줄 예. 1.5에 1.25 좀 더 됐어요. 목줄 두 개를 네. 여기 들었어요. 부실이가. 야, 부실이가 지금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부실이 뱅에돔 낚시에서 이 부실이 절대 반가운 존재가 아니죠. 자, 바늘은 지금 몇 톱 묶으셨어요? 아까 4호로 시작하고 좁쌀봉돌도 하나 물리시던데. 그게 5번 두 개. 아, 5번 두 개.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낚시문화연구회 우리 예, 회원으로 활동 중인 최수원 씨 지금 울릉도 뱅에돔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울릉도 동쪽, 예, 동북쪽에 해당합니다. 자. 저 멀리 죽도가 보이고요. 요 위에서 한 200m, 300m 앞쪽에 선목 방파제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이름이 지어져 있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체 다 내릴 수 있는 데가 다 낚시 자리거든요. 우리 최수원 씨 지금 울릉도 뱅에돔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밑밥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40m 밑밥통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 밑밥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요. 자, 크릴, 그 다음에 빵가루, 그리고 뱅에돔 전용 집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첨가물이라 할 수 있겠죠. 미강, 이렇게 미강이 섞여 있는 그런 밑밥입니다. 크릴은 예, 세 덩어리를 아주 잘게 잘랐고요. 빵가루 같은 경우는 네 봉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뱅에돔 전용 집어제는 3.5kg 짜리 예, 한 봉지가 들어갔고요. 미강은 2kg이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는 밑밥을 좀 조금씩 쓸 만큼 한 2시간, 3시간 쓸 만큼 배합하고 그때그때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낚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밥 투입량을 오늘은 좀 많이 예, 꾸준하게 많이 투입을 하려고 지금 한 번에 다 밑밥을 배합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지금 밑밥 배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예, 자, 씨알은, 예, 아, 25cm가, 예, 자, 일단, 선취고기는 우리 최소원 씨가 지금, 예, 등록을 합니다. 자, 바늘 빼기를 이용해서 바늘 제거했는데요. 자, 젖고기 살림통에 들어갑니다. 자, 최소원 씨 한 마리 더 올라였는데요. 오, 자, 아까와 비슷한 씨알인데요. 기준치 아슬아슬한 씨알이 지금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예, 요번에는, 예, 아까보다는 확실히 씨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도 제가 입질을 봤는데요. 이게 입질이 엄청 얇았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약은 입질 역시 좀 씨알이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30cm급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이제 수면에 베개놈 떴고요. 야, 떨채로 떨채가 들어갑니다. 자, 예, 30cm급 뱅에돔입니다. 와, 일반 뱅에돔인데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자, 입질이 그렇게 시원스럽지 않았죠? 예,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렇죠. 자, 갈무리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병규 씨 지금, 예, 이번 울릉도 출조 첫 조과를 30cm급으로 기록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찌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셰비야? 제로찌에, 예, G5 하나 물리고, 예, 목줄은 1.5, 원줄은 2호 쓰고 있습니다. 2호 쓰고 있고요. 바늘은 몇 호 사용하셨어요? 바늘은 6호 반 사용. 예, 미끼는 크릴 사용하셨습니까? 네, 예. 자, 크릴에 지금 뱅에돔 30cm급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마루부지 필드 테스터 서정태 씨. 울릉도 뱅에돔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로시 구멍질을 사용한 전유동 채비를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캐스팅을 했고요. 연이어 집어용 밑밥 두 주걱이 채비 투척 지점에 날아들었습니다. 물밑 지형 역시, 예, 갯바위 지형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깊어집니다. 발밑 수심이 10m 가까이 되는 깊은 포인트고요. 갯바위 가장자리, 그러니까 발밑에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 자벌을 묶어둔 상태에서 20m 정도 떨어진 먼 거리로 캐스팅을 하고요. 밑채비를 내리면서 서서히 앞으로 끌어들이는 패턴으로 울릉도 뱅에돔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뱅에돔 포인트 대부분 발밑 수심보다 급격히 깊은 그런 곳이 많은데요. 그런 포인트에서 방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공략 패턴 상당히 잘 통합니다. 자, 마루지 필드 스텝으로 활동 중인 우리 서정태 씨 지금, 예, 울릉도 뱅에돔 손맛을 봅니다. 자, 이제 떨채가 들어가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울릉도 뱅에돔 본격 시즌이 열렸는데요. 아직까지 씨알이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27-28cm급이 지금 주종이고요. 자, 간간이 30cm가 훌쩍 넘는 씨알이 올라오는데요. 자, 이번에도 보니까 30cm가 훌쩍 넘는, 아, 아주 준수한 씨알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씨알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찌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제로 알파 쓰고 있어요. 제로 알파지. 예, 제로시 쓰고 있어요. 아, 제로시요. 예. 자, 그리고 원줄은 몇 톱입니까, 지금? 원줄 지금 1.5에요. 나일론 1.5고, 예, 예, 그 다음에 목줄은요? 목줄 1.25에요. 1.25. 바늘 몇 톱 쓰고 계세요? 바늘 지금 3호 쓰고 있어요. 아, 입질받은 거리가 대충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입질 수심층이 78. 아, 수심층은 78m고. 예, 거리는 한 20m 정도. 아, 20m. 아, 좀 멀리 치고 계시네요, 예, 지금요. 예. 앞쪽에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멀리 쳐서 안으로. 아, 멀리 쳐서 까란 치면서 지금 끌어들이면서, 예, 입질 받으셨네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미끼는 크릴 사용하시죠? 예, 크릴입니다. 예. 하하, 예. 연달아 입질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예, 아까보다는 좀 많이 씨알이 작네요.
예. 요 지금 챔질에 성공했는데요. 챔질하기 전에 예, 찌를 물고 천천히 들어가다 놓고 들어가다 놓고 하는 그런 예, 예신이 있었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예, 우리 서정태 씨가 뒷줄을 살 잡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끼를 쫙 빨고 들어. 어, 이번에는 긴꼬리 뱅에동 같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동 올라왔습니다. 자, 울릉도 현재 제가 알아본 보로는 7:3 정도로 아직 일반 뱅에돔 비율이 높고요. 긴꼬리 뱅에돔이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7:3 정도로 일반 뱅에돔이 우세종이라고 합니다. 자, 한 자리에서 네 마리 연달아 지금 뽑아냅니다. 요번 거는 조금 씨알이 자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릴리즈 합니까 이거는요? 24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관 일단 넣어놓고 예. 자,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자, 마루지 필드 스텝 서정태 씨 지금 한 자리였어요. 같은 지점 같은 채비로 지금 네 마리 연달아 걸어냈습니다. 세 마리는 일반 뱅에돔, 한 마리는 긴꼬리 뱅에돔이고요. 가장 큰 씨알은 35cm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등치급입니다. 뱅에돔 한 마리 올라오는데요. 야, 물색이 맑아 놓으니까 물속에서 뱅에돔이 노는 게 다 보입니다. 자, 개척 사이즈 될 것 같기도 하고 긴 꼬리는 또 꼬리가 길었어요. 몸이 날씬하고요.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오, 일단 한번 살려놔 보시죠. 와, 위에서 보니까 키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24점. 예. 자, 일단 등록은 해놨습니다. 잘다 건데. 예? 우리, 예, 배영수 씨. 자, 앞서 낚아서 살림통에 넣어놨던 긴꼬리 뱅에돔. 와, 진짜 스스로 튀어서 나가버렸어요. 자, 진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알아서 제가 나갔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 일반 뱅에돔 올라왔습니다. 이야, 재밌어 주는데. 자, 버팁니다. 예, 끝까지 저항을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에 떠오릅니다. 오, 씨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자, 씨알이 좋네요. 자, 떨채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예 선목 남쪽 떨어진 입니다. 예, 35cm 정도 될 것 같은 아주 씨알 괜찮은 씨알에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